수십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김제 순동산업단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. 이 업체들조차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. 정원익 기자입니다. 인도가 온통 풀밭으로 변했습니다. 곳곳에 쓰레기 더미까지 파묻혀 인도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. 커다란 돌덩이가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. 가로수는 날카로운 밑둥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. 관리가 좀 아예 안 되는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도 보면 이제 점심 먹고 운동한다고 이제 조깅을 하는데 이제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도 좀 있고. 업체들도 문제입니다. 큰 고철들이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면서 인도를 침범하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. 못 쓰게 된 장비와 벽돌은 물론 갖가지 제품들까지 인도 곳곳에 쌓아놨습니다. 고장난 화물차를 도로변에 세워두기도 했습니다. 무슨 업체들이 뭐 이쪽에 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. 다들 보세요, 뭐 인도에다가 막뭐 올려놓고 업체에서 마찬가지인데 뭐. 이곳을 관리하는 김재 씨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. 업체에서 번, 한, 두 번, 좀, 한두 번 정도 하고 저희가 좀 알고 있어요. 언제까지 이제 공사 이제 좀 이제 뭐 돌아오면은 공사 재개하면 이제 친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.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김재 씨와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.